자, 자동차 제일 앞에서 제일 뒤에까지 전체 길이를 뭐라고 한다? 전장이라고 합니다. 이 전장에는 차량의 부속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전장. 그 다음에 전폭이죠. 전폭. 자, 전폭은 지금 그림에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왼쪽과 오른쪽까지 폭을 얘기하는데 뭐의 길이는 제외가 됩니까? 사이드 미러는 빠집니다. 사이드 미러를 제외하고 자동차의 전체 폭을 뭐라고 한다? 전폭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이라고 돼요. 사이드 미러 제외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고죠. 전체 높이입니다. 전체 높이. 자, 접지되는 부분에서 전체 차량의 높이를 전고.